네, 여명의 젊은 눈동자. 오늘은 민천식 쌍둥이시거든요. 민기식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유대학생연합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유경제원에서 귀한 자리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주제가 나는 왜 좌파 사상을 가졌었나 라고 해서 좌파 사상을 가졌다가 우파적 사고로 전향을 하신, 그러니까 생각에 전향을 하신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었어요. 그게 청년 토론 패널로 나왔었던 건데. 아니 근데 좌파셨어요? 완전 좌파였죠. 어떻게 좌파셨는지. 저는 제가 좌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좌파인 줄 몰랐고 글을 써 있었지만 저는 제가 좌파인 줄 몰랐는데 좌파인 거 안 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우파로 전향을 하면서 내가 그때까지가 좌파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뭐 이명박을 싫어했던 거고 북한도 싫어했고 북한도 싫어했고 그러니까 좌익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예 안 했죠. 그냥 여기 칼럼에서 쓰신 내용이 있잖아요.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을 좀 짧게 해드리자면 저는 제가 나온 학교 자체가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굉장히 좋은 학교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 학교 자체의 분위기라든가 학교 자체 우리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좀 강한 그런 약간의 그런 좌쪽을 조금은 기울어진 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어서 사실은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정말 그런 게 전 정말 많이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때는 광우병 2000년대 중반 때 저는 정말 이명박이 싫었거든요. 정말 이명박이 연관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카메라 보면서 카메라도 봐도 되고 저 봐도 돼요. 이제 제가 그때 정말 이명박을 싫어해서 이명박의 한미 FTA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광우병은 대한민국의 검역 주권을 왜 미국한테 넘기는 거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검역 주권을 왜 미국에 넘기냐 이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도 광우병을 막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때 광우병 뭐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검역 주권 때문에 반대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그렇게 그런데 기억을 조작하고 있구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진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좌파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좌파인 건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쓴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자유대학생 연합이라는 단체를 들어가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좌파였구나라는 그때 알게 됐어요. 물론 여기에 쓴 거와 여기에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 자유대학생 연합 들어가면서 좀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아 내가 좌파였구나 내가 진짜 좌파였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에 빠져봐야 물의 모습 그리고 물을 뭐라 하죠?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모르듯이라고 해야 하나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야지만 물의 소중함을 알듯이 그렇듯이 제가 좌파였던 걸 몰랐지만 이제 좌파 밖으로 나오면서 아 그때 좌파였구나 그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아 이거는 뭔가 아닌데라는 걸 깨달았다는 아니 그때는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이건 아닌데 생각 안 했어요. 이거는 저는 제가 여기 썼지만 제가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그때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걸 PDF로 이렇게 나온 게 있었던 걸 좀 기억을 해요. 제가 그걸 뽑아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왜 대한민국 이지영이었는가. 아 정말 흑역사인데 그때는 제가 좌파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나이대마다 충격을 받는 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정치적 사건이 뭐 우리보다 더 열 몇 살 많은 선배들한테는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그랬을 거고 또 저희한테는 그때 저는 광우병 사태 때 고3이었어요. 여기서 나이 차이입니다. 고3이었어서 그 집회 현장에 가보질 못했으니까 거기서 뭐 실망을 하고 돌아서게 된 그런 이유는 아니었는데 저희 한대포 그 선배 아니 국장 중에 한 명이 정말 좌파여서 거기 시위를 나간 거예요. 앞장서서 나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집회 현장에서 연애를 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있고 또 한 밤 10시쯤 넘으면은 차벽 앞에 술들이 들어온대요. 대학생들 겁이 없으니까 술 마시고 차벽 넘으라고.
그러니까 원래 혁명이나 흥분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광기 어린 에너지가. 그래서 술이 들어온다는 오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아 나는 그때까지도 그 친구도 보수는 아니었고 적어도 좌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었 저는 이게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좌파구나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알게 모르게 좌파에 스며들었다라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보통 대학생들끼리 정치 얘기를 하잖아요. 학우들끼리. 많이 하죠. 학교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다 아시지 않을까요? 이명박 개새끼라고. 이명박은 나쁜 놈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때도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북한도 싫어하는 사람도 막 훨씬 많았어요. 당연하듯이. 근데 그러면 한편으론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해배 국가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이었죠. 이게 그 다음에 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네. 그거 기억나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아! 이 대자보다 들불 번지듯 전국으로 퍼져나간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 쓴 사람들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까? 그 지금 다 일어났나요? 그게? 근데 그 대자보도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이 되게 감성적이었던 거지. 내용 보면은 의료 민영화라는 말부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때? 의료 영리화지 민영화 내용 보면 노조들을 옹호하는 내용, 노조들이 월급 올려달라는 그 연봉 올려달라는 그 투쟁을 옹호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사실 그거 보면 웃긴 게 그 쓴 대학생이 몇 년을 벌어도 지금 코레일 노조만큼 못 벌 텐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글을 쓴다는 것도 웃겼고 저는 원래 보수긴 했어요. 근데 정치 성향만 보수였지. 그때도 핸드폰 활동을 했는데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그 대자보에 대한 반박 논리를 하면서 뭐 시장경제도 공부해보고 그 좌파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면서 그때 제가 확실한 뭔가 관점을 가진 보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좌익의 본질이 그냥 정의나 평화, 평등이란 아름다운 용어들로 그 뒤에서 전혀 한가로운 속성들을 갖고 있는 게 좌파의 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많죠. 맞아요. 저도 안타까운 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분들 너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실존한 적이 있어요. 북한이라는 실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도 팩트예요. 그것도 팩트기는 한데 그것은 과거의 팩트고 현재의 존재하는 팩트는 북한이라는 엄청난 적이 우리한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학생들이 그거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긴 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걸 수도 있죠. 우리가 같은 생각일 것 같은 게 모든 대학생들이 보수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뭐 좌파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뭐 이것을 보시는 분이 정의당에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 노동당에 계시는 분이든 녹색당에 계시는 분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사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진영의 논리로 봤을 때는 서로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되게 오글거리긴 한데 지금 태극기 한번 펄러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뭐지? CG로 한번 펄러 펄러 이거 한번 넣어주시면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저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목적은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란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 그거는 목적이 같은데 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정한다는 생각 아래에 그게 나뉠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건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산업화 세대를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11년 때까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완전히 나쁜 사람. 물론 이승만 대통령에는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도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공이 과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말하면은 나쁜 놈 취급받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고 그 나쁜 놈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너무나 굉장한 아이러니긴 한데 이게 너무
MC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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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게 뭐냐면은 작년에 네. 그 통합교과서 논란 있을 때 네. 대자보를 제가 붙였어요. 정말 힘들게 쓴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무서우니까 그것도 새벽 6시에 가서 붙인단 말이에요. 무슨 그 삐라 뿌리는 것도 아닌데 새벽 6시에 내가 대학생으로서 의견 낸다는데 근데 이게 찍혔어요. 바로 찍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대단한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내가 뭐 찢어버렸다고 이렇게 학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근데 걔네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는 논리는 다양성 훼손이잖아요. 근데 제 목소리는 그분들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다양성의 존중을 그분들이 인정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동성애자도 인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당신들의 피부, 당신들의 뭐 상관없다고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 보수주의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걸 왜 싫어하냐고 제가 물어보면은 합리적이지가 않대요. 보수주의자는 합리적이지가 않고 도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합리적이지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성의 존중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할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넌 나쁜 사람, 너는 일배충, 너는 못 배운 사람이라고 확정을 지어버리면서 단정 지어버리면서 색깔 지어버리면서 왜 보수주의자들한테 자기들한테 아 왜 보수주의자들한테는 왜 우리한테 빨갱이라고 색깔로는 씌우냐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또 좀 울분을 지금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시고 그렇지. 그 저는 쓰신 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노력을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그 이 비싼 스마트폰으로는 매일 헬조선 수도 기금론을 공유하고 제가 그 글을 어디서 썼죠? 네, 여기 썼는데. 있어요. 제가 의식의 흐름을 막 쓴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지식 씨가 하신 말이 그러면서 나도 어느새 노력을 강조하는 꼰대가 되는 것 같지만 노력을 해야 바뀌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을 들고 맞아요. 전 제가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는 지금 그게 제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이 사회를 탓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거는요. 전 세계 어딜 가든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내가 노력을 100한다고 100의 성과가 이뤄지는 거야말로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가 아니죠. 그건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나라가 헬조선이다, 사회를 바꿔야 한다, 정말 그 레볼루션이 이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레볼루션의 끝이 무엇인지는 저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싹한데요. 근데 대학생들이 웃긴 게 그 말 쓰셨잖아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뭐 사대보험 다 되고 휴일 보장되고 딱 9-6로 근무하는 곳만 찾고 싶다고. 네, 그게 현실입니다. 정말 그게 제가 스스로 꼰대라고 인정을 하는 게 저는 돈에 대해서 크게 연연을 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의 가치를 강요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강요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이 굉장히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저는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은 편한 것만 찾고 싶으면서 왜 사회를 탓하느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사회가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했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늘 정부욕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들, 늘 기업은 뭐 쓰레기고 악하다고 하는 저는 친구들이 이해가요. 그 사람들 말 이해는 가지만 너무 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부가 나쁘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 광화문 한복판에서 박근혜 때려 죽여야 한다, 닭근혜라고 하면서 저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다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시위하시는 분들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광화문 여러분들이 시위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위하시면서 단두대를 이번에 시위 때 단두대 나온 거 봤었죠. 단두대까지 준비하시면서 막 퍼포먼스 하셨는데 좋아요. 대한민국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헬조선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러면은 칼럼 말미에 이런 말 쓰셨잖아요.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 선배들이 있다고 그분들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감사의 말씀을. 네, 저는 우선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두 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보수주의 선배분들을 그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역량과 노력으로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주의 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들도 계시고 우리 또래도 있는데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지.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상처받아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